제59회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 올빼미 류준열 축하드립니다. 류준열님은 영화 올빼미에서 소연세자 죽음의 유일한 목격자인 주맹증 침술사 천경수 역을 맡아 섬세하고 서늘한 연기를 보여주며 충무로 대표 배우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류준열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제가 데뷔할 때 영화 더킹으로 이 자리에서 신인 남우상을 받았었는데요. 함께 후배 오른 우상 선배님이 이렇게 계시니까 참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상 소감은 결국 감사 인사 전하는 자리인 것 같아서 감사 인사 뭐 저희 대표님, 감독님이 같이 해준 동료 배우들 다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은데 얼마 전에도 작품을 끝냈고 올빼미뿐만 아니라 매번 작품을 끝날 때마다 이 동료분들에게 스태프분들에게 이 감사하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한번 돌아봤었는데 요즘에서 느끼는 거는 제가 실수했을 때 보듬어 주시고 제가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시고 했던 그런 마음들을 제가 아는 게 감사한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저를 아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보듬어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 전하고요. 앞으로 같이 작품을 할 분들에게 미리 저의 실수를 보듬어 주시기를 구하고 용서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 인사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